자, 식사를 쌤. 자취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반찬. 쌤. 야, 쌤이요만. 쌤 좋지요. 저거는 자취생의 필수품. 원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 이러면 진짜 손 하나도 안 대고 이거 할 수 있다니까. 오, 꾹 눌러요. 부시기. 아, 저거 부시면 고기인 줄 알거든요. 맞아요. 너무 편하다, 이거. 중불에 볶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딱 나온다고. 저거 기름을 안 넣는데도 저렇게 기름이 나온 거예요? 네네, 전혀 기름을 두르지 않아요. 아, 진짜 육즙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끓게 주니까. 뭘 해서 먹을 거냐? 짜그리. 짜그리를 해서 먹어볼 거예요. 짜그리? 짜그리? 어, 짜그리, 짜그리. 짜그리 좋아, 짜그리 좋아해. 저 좋아요, 지금.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감자, 양파. 무조건 들어가야죠. 아우, 두부도 참 예쁘게 자란다. 아우, 머리 진짜 잘하시네. 자, 이제 다 투하. 다 좋아. 아, 쉽다, 쉽다. 감자. 감자를 먼저. 감자 먼저 넣어야 돼. 아, 감자는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찌개에서 감자는 무조건 폭신폭신해야 돼. 그럼. 자, 이제 남은 재료 몽땅 투하. 대파 넣고, 청양고추 넣고. 이미 맛있는 냄새가 난다. 물을 자박하게 그냥. 네. 물 한 두 컵 정도면 되겠다. 어, 근데 쉽다, 진짜. 다시 국물 안 쓰고 이렇게 맹물하면 너무 쉽죠. 듬뿍! 짜글이니까, 짜글이는 사실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굉장히 매콤하게. 콸콸콸! 콸콸콸! 이거 알아요?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온통 맛집, 전국 1호구나! 네. 어떡해. 간장 한 3스푼 넣고 고추장 한 숟가락 크게 풀고 짜글에 적당한 단맛을 위해서 설탕도 한 스푼 넣어주고 조금 밖에 안 들어가네? 너무 달면 질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후추 톡톡. 벌써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에 아직 끝이 안 났구나. 참치 한 스푼 딱 떨어뜨려주면 아, 야, 야, 참치 감칠맛이 있으니까. 오케이, 끝! 와! 오, 너무 맛있겠다! 오. 아, 맛있겠다. 야, 저 걸쭉해진 거 국물! 야, 아, 이게 짜글이지? 진짜 쌀밥만 있으면 된다, 이제. 그래, 쌀밥 하나. 아, 진짜. 아니,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야? 어우, 대박. 아니, 백반집보다 더 깔끔해. 아니, 진짜 백반집 오신 거 같아.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를. 여기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꽤 비싸요. 반찬값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싸 보여요. 얼른 일단 식사하세요, 빨리. 아, 네네. 네네. 같이 먹자, 그래. 같이요. 식사하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짜글이라고 하는데. 아, 짜글이야. 짜글이. 짜글이.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대. 괜찮아? 오. 오, 근데 아, 프랑스 입맛에서 맞나요? 프랑스 입맛? 엄청 맛있는데? 나 이거 배워야겠다. 괜찮아요? 어, 엄청 맛있어요. 아, 좋아하네요. 오, 좋아하네요. 이게 뭐 들어갔어요? 그 짜글이? 두부, 감자, 감자 양파, 양파, 대파. 대파. 재료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랑 스패드라. 근데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요즘은 막 귀찮아서 군고구마만 먹고. 군고구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 엄마 밥집 먹는 거 같아. 아니, 프랑스 간식 먹으면서 엄마 생각나? 치즈 먹으면서도 아니고. 엄마 한국 아니잖아요. 간식을 먹으면서 집 생각이 나. 맞아. 야, 공식 엄마네. 그래, 밥 해주면 엄마야. 밥 해주면 엄마야. 밥 해주면 엄마지. 그치, 엄마 같네요. 그리고 사실 뭐 타쿠야 씨랑 파비앙 씨 다녀가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뭐 우리 집에 진짜 한 50명 왔다 갔을 거예요, 진짜. 지금 왔다 간 후에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그 친구 집에 얹혀 살았잖아요. 미스터트롯 경연 준비하느라고 진짜 2.7평 한 3평짜리 굉장히 좁은 방에 연고가 전혀 없으니까 늘 혼자서 밥 먹는 게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정말 밥 혼자 먹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동료들이 많이 생기니까 맨날 부르는 거 맨날 그래서 맨날 정이 많아.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다. 맛있어. 어때? 아 이거 아 맛있구나.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나 진짜요? 밥도둑이야. 진짜 맛있다. 맛있더라. 어 타코야 잘 먹네. 상훈아 밥 추가요. 이거 쉬워. 어렵지. 땡큐. 저 집 가면 무조건 밥 한 공기는 추가야. 와 진짜 대박. 갔다 오셨어요 형? 갔다 오셨어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4년 만에 다녀왔어요. 아 정말? 와 4년 만에? 네. 와 진짜. 코로나 이후로 처음이어가지고. 그쵸. 깜짝 놀랐던 게 그 사이에 뭐 오징어 게 뭐 엄청 많았잖아. 약간 한국풍 그런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글쎄 프랑스에도 한식당 진짜 많다 그러더라. 물론 그 전에도 뭐 한식당 뭐 이런 거 많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진짜 뭐 포장마차도 있고 뭐 포장마차도 있고 뭐 와 포장마차 있어? 포장마차도 있어? 사람들이 뭐 치맥 먹고 떡볶이 뭐 이런 거 뭐 있더라. 아 진짜 너무 한국식 치맥에 떡볶이가 있다는 거야. 카페도 약간 한국식 카페가 있더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고 팥빙수 팔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붕어빵 먹었어. 아 붕어빵 대박이다. 야 대단하네. 케이프도 아.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음식이 맛있으니까 밥이 들어가. 그러니까 자취하다 보니까 간단한 것만 하게 돼. 계속 만들어. 너 뭐해? 뭐 갑자기 계란. 아 일단 드세요. 뭐야, 아니 뭐라도 빨리 갑자기 뭐가 반찬이 좀 메인 디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메인이 몇 개인데 지금. 아니 일단 드세요. 차린 사람은 잘 먹으면 또 일어나서 또 뭐 만들어. 맞아요. 오 과일 잘한다. 아니 요리는 근데 너가 혼자 그냥 배운 거야 뭐 누가 그러게. 아버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쉬고 봤지. 어깨 너머로 배운? 나는 그렇게 안 되던데. 나 아빠가 그래도 예전에 스시집을 하셨는데. 아 진짜? 오. 근데 전혀 나는 배우지를 못했어. 오 정말. 그 다 찬원이 같진 않지. 너무 독특하죠 찬원 씨는. 어떻게 저런 젊은 청년이 있어. 네, 안 된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아빠 미소. 어우, 야, 두 그릇이나. 다 먹었어. 한식 좋아하네.